그때는 좀 자신 있었나봐요? 이밥 <laughs> right yeah. 먹었니? 아! <웃음> 뭘 <laughs> 대사 지 <뭘> 인생, <laughs> 인생 내꺼 그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아, 몰라 이거 와.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할줄 몰랐는데 <laughs> Welcome Kore to Korean Cowboys podcast? Woo! Yes, like you said,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Korean Cowboys podcast. Yes, yes, yes. And we have for the first time a returning guest to yes. the Korean Cowboys podcast and a very good guest at that. Yes, I'm sure a lot of you guys were waiting for him to come back on our show and he has made time for us. So let's give it up for Kim Jong-hyun. 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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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살짝 자기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김정현 Thank you. 예. Yeah. 와우. <laughs> oh, wow. 근데 영어 많이 늘었네요. 어, 진짜 영어 아, 이, 이게 늘었다고요 해 아, 형? 아, 예, 아니 예전에 예전에 이렇게 영어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laughs>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오, 근데 발음이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진짜요? 예, 네,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네, 어, 아니, 당연히. 아까 아론이가, 그, 그러니까 종현이한테, 정현씨한테 네. 종현 이렇게 막, 어, 이렇게 하면 된다. Welcome to Korean Cowboys Podcast. 이렇게 <웃음> 해달라고 <웃음> 어, 아니, 했는데, 아, 이거 이거 발음은, 발음은 잘, 좋, 좋잖아요. 아, 아 내가 아, 언제 아. 그렇게 했었죠? <laughs> Welcome <웃음> to Korean Cowboys <웃음> Podcast. <웃음> 내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예. 했어, 안 했어? 칭찬 아,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오버를 하네, 오버를 하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종현이가 최근에, 음. 앨범 활동을 끝났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제가 또첫 솔로 앨범을 발매를 하고 또팬 콘서트까지 함께 진행을 아 했습니다. 와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앨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뭐야, 포스터도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 이거 구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아. 직접 조엘 형이 서울 돌아다니면서 한 3시간 걸렸었나? 아, 그 어제도, 어제도 막 비만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압구장 갔다가, 압구장그 앨범 판매점 갔다가 어, 가는데 거기서 아, 다 품절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신사 간 거예요. 그 강남 쪽에. 근데 거기서도 품절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강남이거든요. 제가 명로까지 가서 제가 이거 사왔어요. 사 <laughs> 진짜. 오, 땡큐, 땡큐.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종현 씨 너무 막. 앨범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이거 좋은 그래. 거예요 제가 명동까지 간건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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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웃음> 말했으면 내가 갖다 줬을 텐데 아니, 안 그래도 막난 물었어 형한테 그냥 차라리 그냥 종인이한테 그냥 앨범 하나 부탁할까 했는데 형이 아니, 아니야 나는 아, 종인이 진짜? 팬으로서 나는 무조건 사, 사겠다고 음, 그래야죠 이건, 이건 진짜 감동이다 <laughs> 아, 역시 아니, 열정 아니 또 이거 인터넷에 이렇게 사면 보통은 포스터 안 주니까 그거는 좀안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포스터까지 다 이렇게 음. 세팅 이렇게 했나 진짜 진정한 팬와 형은 뭐 있어 나는 이제 응원했었지 을형 힘내 할수 있어 <laughs> 아예 그거 응. 했어요 제가 아 내일 대본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대본 없어 나안 <laughs> 썼어 이렇게 했지 음. <laughs> 아예 <laughs> 맞아 대본 필요 됐잖아. 없지 중요한 중요 시면 나한테도 전화가지고 와 어제 맞아 종현아 대본 줘야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laughs> 형 아니, 대본이 안 대본이 없는 거 같았어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어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괜찮아 이러니까 형이 아 우리 어차피 요즘에 팟캐스트 이번 시즌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런다고 맞아, 맞아. 대본 음. 없어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알겠어 형 내일 봐 이래 끊었지. 아니 만약에 맞아. 만약에 어, 대본 대본 필요하다. 그럼 바로 이렇게 끊고 저한테 전화해서 아 대본 필요하대. 빨리 빨리 쓸게. 아니 뭔 소리야. 소... <laughs> 아니, 소리. 아니, 아니. 왜냐면 하 시즌 3가 약간 음. 좀 다른 게 음. 우리가 약간 좀 편안함을 위주로 이제 촬영을 음. 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대본도 많이 없고 지금 맞아요. 지금 그렇지. 뭔가 조금 더 팟캐스트스럽게 이렇게 어, 뭘 음.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네, 네 음. 그런 식으로 맞아 맞아. 근데 좋은 거 같아. 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워낙 또 편하고 맞아 또 맞아. 내가 한번 나와 봤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현입니다. 와아아 반갑습니다. 3. 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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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laughs> 하 맞아 맞아. 예, 그때도, 맞아 러분 그때는 좀 대운이 있었지만. 맞아 예.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은 좀 편하게. 맞아. 음. 그때도 편했고. 오늘은 진짜 대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예, 네, <laughs> 맞아. 근데 지금 ]이에요. 그때 나온 거라 그때 나왔을 때막 그 찍기 전에 막 살짝 어, 긴장되네. 뭐 살짝 그랬었잖아요. 음, 근데 그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laughs> 이게 앞에 영어로 시작을 해서 그런, <laughs> 예, 살짝 그아 우리 우리 그냥, 실수했네 아, 그 긴장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하다 보면 아, 좀 하다 맞아 네. 아우, 좋습니다 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활동을 끝났었는데 네네 이제 메리디엄이라는 앨범으로 활동했었지 이제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일단은 메리디엄은요 이제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이제 라틴어로 정호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호 같은 경우가 이제 하루의 정중앙을 의미하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저의 솔로로서 시작하는 김종현의 시작을 의미하는 모멘텀을 음. 좀 담아봤습니다. 아. <laughs> 종호 뭔지 아세요? 어? 종호 뭔지 아세요? 아니. 그 뭐야? n 아 n 아 l like, 아, like, like 네, yeah, 제일 yeah. 높을 때. y e a It's h i okay. It's h i noon. Mm -hmm. yeah.

A.M.을 의미하고요. 버스가 아. P.M.을. 오. 아 그런 네. 의미구나. 아니, 우리가 지금 라틴어 정현이한테 배우고 있네. <웃음> <웃음> 아이 뭐야? 고 <알려주고> 있네. <laughs> 아 그러면 아 어쩐지 이거 버전 두개두 두 가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씰돼 있었어가지고 안에 뭐, 못 봤어요. 그 사진들 다또 다르죠. 맞아요. 이제 사진들이 좀 다른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 아 어, 어, 보여줘도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테 버전이라서 AM이잖아요. 음. 그래서 좀 안에서의 이제 내 일어나고 뭐 이제 방 안에서 아, 공간 아. 안에서 제가 좀 아늑함을 느끼는 것들을 음. 좀 표현을 해본 버전이고요. 이제 포스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음. 촬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조금 자유롭고 아. 그런 아. 느낌을 담아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우리를 아직까지 못 봤는데 포토카드뭐 이런 거 보석이 여러 가지 있던데, 이거 미안해. 한두개 정도 좀 들어가 있던데. 아 잘생겼다. 맞아요. 맞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잘생겼다. 이거 이거 종현 씨 이렇게 직접 고르신 거예요? <laughs> 사진을 제가 고르진 않았죠. <laughs> 그래요? 사진만 찍고만, 사진을 찍기만 하고 <laughs> 이제 고르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항상 궁금했네. 이건. 여기 보면은 뒤에 부적 그려놨거든. 오, 어, 맞네. 있어요 이렇게 막 겨울 부적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부적들이 있는데. 퇴사 부적? 오. 태사 부적도 있어요. <laughs> 태사 <부족. 웃음> 어, 나 깜짝 놀랐어. 사 부적이 뭐지? 네. 아 이게 잘 보면 태사 스탑이라고 돼 있어.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태사 맞아. 하지 말라. 아, 아, 태사... 좀더 힘내 보자. 아. 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부적도 있고. 그래요, 좋은 의미로. <laughs> 그리고 또 이거 뭐 스티커. 맞아요. 스티커도 있습니다. 어, 이거 스티커예요? 네. 북, 요즘에 북마크인 줄 알았지. <웃음> <웃음> 스티커 스티커. 최근에 이제 레컷 아, 아 인생 인생 네, 인생 네컷 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좀 네컷으로 해가지고 귀엽다. 좀 상징적인 응. 이 앨범의 상징적인 그런 뭐 소품들 음 그걸 뭐라고 하지 오브제? 어. 그런 상징적인 좀 오브제들을 좀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있고요. 엽서 엽서 있습니다. <laughs> 이때는 좀 자신 있었나봐요. 이때. <laughs> 아 이때 그. 복근이 없었어요. 어. 없었는데 좀 이, 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사실 그렇게 자신 있진 않았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거 보자. <laughs> 지금 까지 뭐. 네. 뭐, 네. 네. 뭐 네. 네. <laughs> 아, 근데 u 분들이 되게 음. 좋아했을 거야. 음, 맞아요. 그럼요.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인생 레컷 얘기 나와서 그런데 혹시 종인이만의 인생 레컷 포즈 우리 애뉴분들한테 어, 진행 <laughs> 진행 너무 잘한다. 아니 진짜 잘해. 어. 이거 처음 봐? 와.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할줄 몰랐는데. <laughs> 편하게 하고 오세요. 아, 편하게 그럼, 하고 그, 오면 그럼 돼. 형형 먼저 보여 주세요. 나? 어. 형만의 아, 인생네컷. 어떻게 해? 어 한번 보았, 어, 보았, 어, 보았, 어디로 보자. 보면서? 인생네컷 어. 그냥 섹 섹시네컷 뭐 이렇게. 아니 그 포즈 네개 보여 줘. 형이 원하는 형이 그 좋아하는 포즈. 포즈. 어. 잘하는 포즈. 어. 어. 잘하는 포즈. 그 내가 봤을 때 내가 욕 먹어. 내가 이거 한번 해 봐. 먹는 거도 보고 싶어. 아 아까 우리 샵에서 같이 응. 헤어 메이크업 받았거든. 아막 받고 나서 거울 보면서 막 내가 응. 언제 그렇게 했어? 아 어, 내가 계속... 아막막 어떻게 얘기하는줄 알아? 나 메이크업 이제 받고 응. 있는데 형이 막아 거울이니까 계속 부기 되네? 이 이러면서... 아니 머리 잘라서 그래.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아 근데 뭐 거울은 보라고 있는 거죠. 아뭐 아, 거울은 보라고. 딱 있지? 자신 하니까. 없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일단 음. 뭐뭐내개 네 보여주세요. 음, 그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하면 되지. 오, 오케이 형도, 형도 해야 돼 아니, 아니 나도 게 오케이 형도 <laughs> 해야 오케이, 돼 오케이, 콜, 콜. 그래 어아나 음, 음, 음. <laughs> <오케이. 웃음> 못하겠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아니 오케이 자 지금 좋아 할수 있어 하나 음밥 <laughs> 음. 먹었니 아뭘대작까지 <laughs> <laughs> 인생, 인생 내거 그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아, 난 몰라 이거 오케이, 그래, 오케이. 빠 하나 둘셋 음. 착각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셋. 하나 둘셋아아 짜증 나내 이거 할줄 몰라 내가 막아 짜증 나아짜 이거 짜증 짜증 나 그럼 니거한 네 보자 <laughs> 자 아론이 아론이 잘이다 아니 나는 이런 거 나는 철판 응. 딱 오케이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할게 <laughs> 형 원래 인생 내거 이렇게 막 멋있게 하는 거 아니야. 난 몰라. 나알줄 몰라 이거. 나 이거 나나 이거 유행하는 건난잘 몰라. 난 나이 많아. <laughs> 오케이. 하나 둘셋 해주세요. 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 여기 귀여우니까 귀엽게 하는 거구나 멋있으니까 멋있게 하는 거고. 정연 씨 어떻게 <laughs> 하실 거예요? 저저 저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저는 포즈를 몇개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아 진짜? 그 뭐. 오. 요즘에 머어피스머어피스 피스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 맞아 맞아. 뭐머피스가어 뭐,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종이피스도 있고, 앤뉴 음. 피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오, 이제 좀 해볼게요.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맞아. 이거 뭔지 알아요? 아니. 이거 뭔지 알아요? 곰. 어 맞아. 맞아, 맞아. 맞나? 맞아 맞아. 아이거곰 곰 그. 요즘에 이게 유행이래. 뭐 곰마트 그래. 그리고 뭐. 음. 뭐그익 강아지, 강아지인가? 강아지. 아, 어, 아, 강아지. 아, 강아지. 이런, 어, 그런. 그러니까 나난 이런 거잘 몰라. 진짜 나 매주 MC 하면서 많이 음. 배우고 있어. 그냥 거기서 만다 뭐, 배웠어. 체리피스? 맞아. 체리피스도 있고. 고양이 뭐 이렇게 어. 것도 있고. 야, 근데 뭐 이거 포켓몬이야? 뭐. 작년 진짜 1년 사이에 뭐가 유행 많이 생긴 것 같아. 어, 진짜 많이 생겼어. 어. 음. 왜냐면 아무 보내 근데 내가 느꼈을 땐 어 나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수로 <laughs>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치, 그치. 이런 거 없었는데 1년 사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laughs> 생기고 음. 있습니다 또. 오 어, 진짜. 그래도 생기는 거. 아유 어. 들어도 머리 아프네. 아유 다 매년 이렇게 새로운 것도 다 배워야 어, 되고. 이, 이거 뭐지? 갸루피스. 인가 이게 갸루피스. 맞아. 피스가 어.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 생긴 것 같아. 아 이거 이 이거 막 유,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볼 때가 스파이더맨 우리뭐 계속 하는 줄 알지. <laughs> 스파이더맨 이렇게 하는 피스. 알았지. 아우, 이거 너무 어렵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유행도 되게 음. 많아. 이제 또 이제 우리 종인이가 라이츠 그 틱, 틱톡 챌린지 그렇죠. 그렇죠. 있지 음. 있지. 춤도 하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제 시즌 3 시작하면서 이제 요즘에 틱톡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우리도 한번 라이츠 챌린지 한번. 어, 좋아요. <laughs> 어. 어 한번 해볼게 세상에. 근데 간단해서 <laughs> 어, 그래요? 금방 할수 있어요. 한 5~10분이면 할것 같은데. 어 그래요? 우리 응. 첫 번째 게스트 어 이거 간단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막아 근데 어렵겠다. 우리 이제 알렉사 씨를 이제 <laughs> 첫 번째 게스트로 이제 녹화를 했었는데 <laughs> 음. 이제 그분의 챌린지 했는데 와, 무슨 어렵더라. 챌린지 아니고 그냥 안무야. <laughs> 그리고 되게 어 어려, 어려웠고 그리고 약간 여성스러운 라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음... 아, 진짜 힘들었어. 음, 틱톡 진짜 어려워요. <laughs> 진짜. 저도 보면... 하고 있습니다. 어, 맞아, 맞아. <laughs> 우리도 그럼 나중에 끝나고 한번 음. 도전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음악방송 활동을 했었죠? 얼마였지? 한 달? 음악방송은 이제, 음악 2주? 이제 타이틀곡은 2주활동을 하고 이제 블레이즈라는 곡을 애니 음.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음. 그거만 이제 따로 3주차에 이제 방송을 했죠. 한주 하고 음. 그거 나 항상 나 궁금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동원투도 물어봤고 음. 이제 10년 동안 이제 팀으로 이제 음악 방송을 했잖아. 혼자다 보니까 좀 어땠어? 일단 부담감이 있지. 그치그 그치? 혼자 무대에서 음. 3분 정도 되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고 처음에는 너무 떨렸어. 그래서 음. 나 솔직히 뉴이스트 데뷔했을 때보다 더, 더 떨렸구나. 그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럴 수밖에 없을 음... 것 같아요. 왜냐면 팀을 하다 보면 그래도 내 부족한 점은 뭐 그치, 다른 그치? 멤버가 채워주면 되니까. 음, 근데 그쵸. 솔로로서 이제 무대를 혼, 나 이제 나 혼자 채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그치지. 되게 클것 음... 같아. 그래서 연습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음... 맞아, 맞아. 어쩐지 그 지난번에 팟캐스트 나왔을 때랑 이렇게 데뷔했을 때 제가 얼마에 모니터 뭐 TV에서 봤는데 근데 막살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 어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아니, 많이 먹었는데 워낙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음. 쉬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네 그쵸? 맞아 맞아. 그래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어, 활동 당시 한 4kg 정도. 맞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조금 찌르고 있긴 한데 아니 뭐 이렇게 그 춤춘 부분 이렇게 보면 살왜 왜 빠진지 좀알 수밖에 없죠. 이게 막 너무 박세잖아요 안무가. 아 그렇죠. 근데 <laughs> 형 웃긴 게 살이 빠지잖아. 몸이 가벼워. 그렇지, 그렇지. 살 빠지면 그래, 음, 또 이제 몸이 그래, 움직이기 편하지. 그래. 그래가지고 좀. 동작이 몇 개가 빠른 것들이 있어요 음, 근데 맞아, 맞아. 살이 조금 있었다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음, 몸이 맞아. 가벼우니까 그 동작을 소화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와 근데 그거 신기해요 이거 1kg라도 이렇게 막큰 차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지 추면서 근추면 맞아 맞아 출 때는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느꼈던 게 이제 활동을 할때 제가 운동을 거의 못 해서 음. 근육도 좀 많이 빠지면서 살도 빠진 거라 음. 사실 근육이 한 2kg 빠지고 살이 2kg 빠졌다고 보시면 음, 되는데 그쵸, 그쵸. 거기서 근육이 빠져서 나는 오히려 걱정을 했지 음. 어, 내가 이게 파워가 안 파, 나올까? 파워가 나올까? 음. 이 동작을 다 끌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근육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음. 동작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음. 어, 근데 이번에 진짜 퍼포먼스가 진짜 멋있, 멋있더라고 나는 <laughs> 맞아요 음.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멋있었네 난 Right into my crowd, yeah, yeah. 아, 이거, 이거. 아, 어, 어, 이게, 이게 멋있더라. 아, 뭐, 뭐.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뭐, 네,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그럼 저희가 좀더 이제 메리, 메리디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음. 곡은 여섯 곡. 음. 네, 여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죠. 오, 어, 그럼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인트로, 인투더 라이트. 네 맞아 요 인투더라이트라는 곡인데 이거는 인트로 곡으로 조금 이제 여기 앨범에 되는 테마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인트로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좀 웅장하게 시작을 하죠. 오, 음. 그래 또 이제 작사 보니까 우리 또 김종민 이아이씨가 <laughs> <EIL> 또아 <laughs>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오,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내고 이랬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랙. 블레이즈 이거는 이제 엔유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곡이라고 음, 하셨죠? 맞아요. 이 곡도 살짝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레이즈라는 곡은 이제 뜨겁게 불 타오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포부가 담겨 있는 그런 곡인데 이 곡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강렬해요. 예, 예. 그래서 이 블레이즈와 이제 3번 트랙 라이츠. 와, 어떤 것을 타이틀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곡 타이틀 곡이었죠. 라이츠. 네, 라이츠입니다. 아, 음. 이것도 역시 작사의또 우리 종민이 아, 제가. 어,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1, 2, 3, 4, 6번 트랙에 네네. 다 들어가 있는 네요 작사.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작곡은 4번 트랙하고 6번 트랙에 들어가 있다 네, 네. 음. <laughs> 근데 아까 그 타이틀 트랙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 영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맞아. 거의 어, 거의 어, 반은 반은 영어인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영 그거, 그거. 덕분에 조금 <laughs> 영어 발음이 늘지 않았나.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엄청 <laughs> 근데 그것도 쓰기 좀 어려웠을 텐데, 많이 어려운 단어 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 그래요? 음. 저 혼자만 만든 게 아니다. 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음. 얘기를 들으면서, 음. 이제 이건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지,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 좀 많이 들었죠. 아, 그래요? 아, 이거 발음 이렇게 확인하면서 아론이한테 전화해봤어요. 옛날, 안 했어요. 예, 옛날 옛날에는 했었지, 옛날에는. 옛날에는 했었지. 아. 어, 아니면 녹음실에서 갑자기 음. 나 불러가지고, 내 차례도 아닌데. 아론아, 돌아와서 이거 한번 들어줘. <laughs> 괜찮아? 아형 여기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아, 옛날에 이제 영어 파트 부분을 네. 녹음을 할 때는 형이 같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 그러면서 뭐 이거 발음 괜찮아?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음, 아니면 이제 영어 가사를 쓸때 이거 문법이 맞아?라고 네, 물어보기도 하고 맞아, 그랬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적 되게 많았었지. 음. 음. 그리고 4번 트랙 요리가. 반가워. 네, 반가워. 이제 팬분들을, 팬분들, 유분들을 만나는 저의 반가운 마음을 표현한 오. 그런 곡입니다. 네, 어, 이제, 5번 트랙이죠. 크리에이터. 네. 크리에이터라는 곡은, 어,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담은 곡이고, 음.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들로 이루어져 있고, 저의,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렬한 랩을 들을 수 있는 곡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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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트랙 2 2아 2&U거든요 2&U 맞아 2&U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곡인데 이 곡은 저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음. 내가 느꼈던 감정들 우리 NU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 해서 쓴 곡입니다. 와우. 어후. 근데 이거 타이틀 그, 아, 그 제목들만 봐도 이렇게 너무 의미 있는 제목들이잖아요. 아죠, 그 맞아 맞아. 진짜 한 한국식 한국식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번 앨범을 만들 때 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만들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거기서 음. 이제 우리 그래도 내가 무대에 설수 있고. <laughs>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 N유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회사와 같이 했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번 앨범은 우리 N유들에게 드리자가 아... 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옛날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종현이가 되게 팬들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팬분들에 대한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감사하죠. 음. 우,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활동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맞아. 원동력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너무 맞아. 감사하고 이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그치, 무언가 맞아. 하나를 딱 좋아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맞아, 쉬운 맞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더 많은 것들로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뭐 일단 그런 음악 방송 활동을 할때뭐 화수목금토일 다 했나요? 아니면 다 했나? 아니면 그렇죠. 화수목금토일 다한것 같아요. 다 했어요. 와... 와... 다 했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 어, 솔직히 솔직하게 오랜만에 활동한 거였잖아요. 음악 방송. 그렇죠. 십점 <laughs> 아 십점 안 채면 몇 점? 힘듦. 힘듦으로. <laughs> 뭐 체력적으로. 근데 저는 어 힘듦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와 음. 긴장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긴장도 있겠지만 음, 일단은 그 순간이 너무 그냥 다 감사했고 음. 너무 이 무대에 서서 또 오랜만에 우리 N.Y. 여러분들 만나니까 맞아, 맞아. 행복한 거예요. 아, 행복한 그럼. 감정이 더 많이 앞섰던 거 같아요. 음. 아 근데 이 말이 맞는 거 같아. 요 아니, 작년에도 내가 생일 때 팬미팅을 했었잖아. 음. 근데 하루 이회했었거든. 어 긴장돼. 근데 원래 이회 공연이 진짜 힘든 거잖아 힘들지. 하루에. 어. 음. 근데 그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힘들더라고. 음. 힘이 계속 나고. 맞아. 너무 너무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음. 엔돌핀이 막 이렇게. 어다그 맞아. 음. 맞아. 음. 그래서 항상 그래서 원래 같으면 나도 알아. 어이 정도쯤 되면 약간 조금 체력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됐는데 네. 아, 근데 안 힘든 거예요. 아 그렇죠. 음. 그래서 나도 내가 신기했고 그랬던 것 같아. 음. 맞아요. 사주 사주 했다고 하던주 삼주 주이 주는 탈트고 그리고 한 주는 블레이즈. <laughs> <laughs> 근데 모든 방송을 다 나가진 않았어서 음. 이제 뭐, 결방도 방도 있었고 음. 뭐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하지는 못해서 아마 거기서 좀 괜찮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아. 좋다 좋다. 근데 이제 방, 방송국에서 음악 방송에서 이제 코로나 점점 풀리면서 이제 막 관객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그쵸, 수 그쵸. 있잖아요. 그거 안 계실 때랑 계실 때 이렇게 뭐가 그큰 차이는 있나요? 일단은 힘이 더 많이 나죠. 그렇지 아, 그렇죠 맞아요. 이제 앞에서 응원을 해주시니까 <laughs> 더 힘이 <laughs> 많이 나고. 에너지를 같이 뿜어내는 느낌이에요. 저도 음. 무대를 하면서 에너지를 드리지만, 우리 팬 여러분들도 응원을 해주면서 저한테 에너지를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방송 하나를 같이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맞아. 음, 그쵸, 그 약간 무대를 이제 음. 같이 만들어 나가는 느낌.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이제 활동을 마치고, 이제 바로 이제 팬콘을. 했죠. 했지. 네. <laughs> 거의 또 내가 있었니다 MC로. MC로 3일 동안.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그때는 팬콘 그때 12월이었나 1월이었나? 12월 12월이었죠 네. 그렇죠 12월 이제 그것도 소개해주세요 판타지아 <laughs> 네 일단은 판타지아라는 어 판타지아라는 연말에... 팬타지아. 어, <laughs> <F -R> -음, <laughs> -음, 팬콘서트를 하게 됐었는데요 거기서 또 우리 NU 여러분들과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또 특별하게 우리 아론 형이 어, MC를 봐주셔가지고 어, 맞죠, 또 함께 맞죠. 좀 티키타카도 너무 좋았고 <laughs> 어 진짜 너무 난, 잘하니까 어 <laughs> 근데 진짜 옛날이었었으면 원래 나 약간 멘트 하는 거나 MC 하는 거는 난 되게 약간 부담스러웠잖아 그치 그치 음.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어. 어 너무 재밌고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음. 계속 는것 같기도 하고 잘해 심지어 음. 아또 이제 종일이랑 이제 너랑 같이 하니까 이제 잘할 아, 수 있었던 거지 음, 맞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랑 했었으면 조금 어색했었을 거야 아 그래도 잘했을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아론 형한테 내가 진짜 고마운 게 형이 딱 MC를 맡아준다고 하고 대본을 빨리 받아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음. 또 아론 형이 다 그거를 외워서 온 거야 음. 그~ 뭐~ 구성부터 시작해서 에이. 끝맺음부터 시작해서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외워서 온 거예요 에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 이... 저도 나름대로 프로입니다. 아니 이, 이게 툴 <laughs> 스토리인데 진짜 저희 저희가 거의 매일 매일 배그 같이 하잖아, 밤에. 음. 근데 어느 날에는 막, 아, 배그 배그 하자 하자. 안 돼, 나 지금 종인이 팬 콘서트 대본 외워야 돼. 뭐 음. 이러더라고 <laughs> 완전 새벽이었는데. 에이, 뭐 멋있다, 해야지. 멋있다. 형이 장이... 선배님들 뭐 <laughs> <오, 오, 웃음> 어후, 후배. 어. 아, 아, 진짜게, 편하게, 편하게 진짜. <laughs> 너무 노력해준 게 보여가지고 너무 고맙고. <laughs> 아이, 또 근데 이제. 아이 같은 멤버 멤버니까 해야지 음, 그래서 더 잘해야지. 난 생각했어. 이 정도로 노력하는데 형이 다른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 들어. 아 어, 그래도 매주 이제 내가 그 MC 보는 게 있잖아 음, 매주. 그치. 그거 덕 그거 덕분에 좀 많이 음. 느는것 같아. 음. 음. 그리고 항상 한국말 자기 못한다는데 진짜 잘하거든요. 아, 아, 너무 어, 잘해요. 어, 아니 뭐, 어, 아니야, 아니야. 뭐 어느 정도 더 잘해야 돼. 어, 그니까요. <laughs> <laughs> 근데 이게 그뭐 회사 뭐 정현 씨나 회사에서 이렇게 아팬 콘서트 팬 미팅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 음. 그 얘기 나왔을 때 바로 아 MC 얘기 나올 때 이거 아론이 음. 생각났어요? 아니면 그렇죠. 생각했죠. 음.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팬콘이다 보니까 음. 멤버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음. 생각을 했었고. 그쵸. 우리 마채형이 아론 형이 해 주면 너무 든든하지 않을까? <laughs>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회사에서도 흔쾌히 너무 좋다고 <laughs> 얘기해 주시고. 어머 울어 울어 울어. 티 없나? <웃음> <웃음> 또 너무 형이 잘 채워줘가지고 음, 아, 완벽한 아니, 아니. 팬콘을 만들 수 있었죠. 어 맞어. 그리고 나도 이제 팬콘을 이제 봤었잖아. 음. 마지막 날에 나는 백석 가서. 그렇지. 진짜 나 혼자 열심히 엄청 열심히 <laughs> 돌았거든. 근데 <그냥 웃음> 영상 다 찍혔더라고. <laughs> <막> 이러면서. 맞아. <laughs> 그리고 회식도 같이 갔어요. 아 그래 회식 같이, 같이 가자고. 같이 갔어.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응. 맞아 맞아. 아 맞아. 형 같이 가야지. 그래 가지고 <laughs> 마지막 날 이제 공연 같이 보고 아그 같이 본거 아니지? 공연 형 혼자 보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공연 하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같이 회식도 가서 아 근데 거기 식당 음. 맛있더라. 음. 고기 아무튼 뭐 <laughs> <laughs> 고기가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laughs> 형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음, 맞아 맞아. 한잔하면서 좋다 좋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팬콘을 보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무대가 투앤 뉴였어. 아, 투앤 뉴. 어, 언니 그 노래가 뭐 약간 랩 부분도 뭐 있긴 있지만 그쵸, 그쵸. 약간 전체적으로 노래가 좀 많잖아, 그 노래. 음, 근데 내가 내 나는 네가 3분 4분 동안 노래하면서 음. 이제 곡을 채우는 게 보면서 어 되게 감동이었어. 두렵지 않 같아. 어 감사합니다. 사실 그 계속 연습하면서도 <laughs> 가장 부담이 되면서 가장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투애니인것 음, 같아. 그렇죠. 음, 그러면서도 항상 옛날에 막 내가 노래하는 게 두렵다 음. 무섭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잘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무대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된 거지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고 엄청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 무대 음. 할 때는 음. 어 근데 너무 잘했고 진짜 나는 너무 뿌듯했었어 보면서 와 종이연 노래 진짜 많이 들었구나 노래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그 그룹 활동했을 때 이거 완전 막랩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랩했죠. 근데 이제 뭘뭐 랩도 하면서 노래도 하고 막다 하는데 이제 그 노래 할때 무슨 말 하는 거지? <laughs> 맨날 이래. 아, 저번 주한 이거 한세 번했어. 아,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아, 후배 후배니까. 아 후배니까 예쁘게. 아, 아, 네, 제가 그러면... 경험 많이 없기 때문에. 아,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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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 어, 할수 있어. 나, 나, 나. <laughs> 아무튼 이제 이제 노래 할 때는 좀 뭔가 좀 많이 편해졌어요. 어 편해졌다기보단 자신감이 좀 생긴 것 아, 같아요. 자신감. 음, 네. 그럼 근... 이제 완전 탑사 뮤지션. 진짜로. 아, 그 맞, 아직은 아니지만. <laughs> 네. 아 근데 종윤이가 나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도 그렇고 랩할 음. 때도 그렇고 노래할 때도 그렇고 톤이 너무 좋아. 맞아, 감사합니다. 내가 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그랬잖아. 네, 어. 어. 근데 맨날 얘기했어 어. 형이 나한테. 아, 아 랩, 목소리 너무 멋있다고. 막 맨날 우리 옛날에 그랬지. 막 노래 나올 때마다 음. 막 음. 형이 막 어, 종윤 이 목소리 진짜. 어나 살짝 진짜 너무, 너무 멋있어, 멋있어 뭔가, 뭐 이러면서. 뭔가 이런, 이거 나 너무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지금 뭐야 뭔가 아니 아니 여기는 여기는 N.U.야 N.U. 어나 어. N.U.야 <웃음> <웃음> Thank you very much. You're very welcome. Uh, yeah. <laughs> 그럼 그래, 이번 이제 펜타지아 팬콘을 하면서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나 뭐 제일 음. 뭐 감동 받았던 뭐 순간이라든지 일단은 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사실 그 순간이 좀 생생. 하거든. 음, 첫 그치, 그치. 시작을 시작해서 <laughs> 형이랑 형 이러면서 끌어안고 아, 맞아, 시작하고 맞아. <laughs> 옆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안녕하세요 맞아. 우리 애니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런 맞아. 모습들이 다 기억에 남는데 그냥 그 자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음, 그치, 이 그치. 장소에 맞아 맞아 이제 오로지 이제 음. 나를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응원해주는 사람들 형도 있었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도 있었고 맞아, 다 맞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던 거 같아요 나중에 우리도 코리안 카보이스 한번 해볼까? <웃음> 하면 고고씽 <laughs> <go go sing. 웃음> <laughs> 아 근데 아 나도 이제 부러웠어 근데 나도 솔직히 음... MC 보는 것도 MC 보는 거지만 뭔가 아 나도 그렇게 무대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지 형다음 형이 어, 맞아. 공연을 하면 내가 MC를 보러 갈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제. 약속을 해줬어. 약속을 맞아. 했지. 뭐 이런, 와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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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와어디어 아, 너무 대단하다. 아, 형도 뭐 만약에 뭐 공연하면 내가 MC 봐줄게. 나 인기 없어. <laughs> 아예 왜 괜찮아. 그래. 에이, 인기 많은데? 아예 인기 많은데 에이, 왜 그래요? <laughs>